자, 지금 박준일 기자가 민주당 경선 일정을 전해줬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27일에 예정되어 있는 앞으로 닷새 후에 열리는 호남 경선이라는 거죠. 호남 경선을 앞두고 가장 먼저 독설을 퍼붓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안희정 충남지사인 것 같은데, 안지사의 독설 이야기, 이현수 기자가 먼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안희정 지사의 뭐 독설이라기보다는요, 조금 작심한 듯한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한 작심한 듯한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상당히 화제가 됐는데요. 새벽에 쓴 글이라고 합니다. 읽어만 봐도 얼마나 감정이 들어가 있는지가 느껴집니다. 문재인 후보의 태도는 타인을 얼마나 즐겁하게 만들고 정떨어지게 하는지, 질리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면 성공이다. 엄청난 감정이 담겨 있죠. 그리고 이 야권에선 가장 큰 비판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미워하면서 결국은 자신들도 닮아버린 것 아닐까. 이런 표현들만 봐도 상당히 격앙돼 있고 엄청 화가 난 상태에서 글을 썼다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 표현에서도 약간 감정이 묻어난달까요? 오늘 아침에 상당히 화제였습니다. 네, 최석호 기자. 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지금부터 16시간 전 새벽 2시에 장문의 글을 안지사 페이스북으로 올라와서 SNS로. 이거 안지사가 직접 쓴 글인지 저는 의심도 들었는데 맞나요? 예, 뭐 그런 얘기 많았습니다. 워낙에 점잖은 성격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뭐 참모들한테 전화를 해서 술을 혹시 드셨냐, 먹었냐, 이렇게 했더니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직접 쓴것 맞습니다. 사실 공보라인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새벽에 전화 와서 내가 이런 글을 써서 올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아, 이걸 올리면 문재인, 안희정, 이제 갈라섰다. 이렇게 기사 제목이 뽑힌다.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하지만 안희정 기사 급기야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 그 찬찬히 뜯어보면 문재인 전 대표는 나의 침묵까지 공격했다. 그리고 그런 태도로는 정권 교체는 물론 정상적인 국정 운영도 할수 없다. 정말 자신의 분노가 너무나 과격하고 자세하게 드러나 있는데요. 이런 것을 보면서 문재인 전 대표 측도 긴급 회의까지 열었다고 하는데 이 소식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서한한 기자, 안희정 지사를 이렇게 새벽에 분노하게 만든 이유는 뭔가요? 네, 뭐 사실 이게 어제 진행된 토론회가 어떻게 보면 좀이 폭발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 어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죠. 이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 네거티브에 속삭이는 사람을 멀리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에 안희정 지사가 이 문재인 후보의 지지자들이 하는 말이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약간 다소 격한 느낌의 토론이 오갔었습니다. 때문에 이 토론회를 기점으로 그동안 안희정 지사가 속으로 생각해왔던 것들이 어젯밤에 SNS로 폭발한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안희정 충남지사 이렇게 화제를 받다 보니까 오늘 본인이 직접 해명을 하고 설명을 했는데요. 먼저 그 발언 내용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후보 경선 과정에서 느꼈던 저의 솔직한 소회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정치를 해야 합니다. 더 이상 대화와 토론이 상대 진영의 입을 막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좀더 높은 수준의 대화를 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논의 수준이야말로 바로 이것이 네거티브다. 좀더 생산적인 정책 토론을 하자는 제안, 그것이 간밤에 저의 글이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네, 제가 지금 저 발언 내용 소개해드리기 전에 안 지사의 해명이라고 말했는데 해명이 아니네요. 도리어 공격에 가까운 발언으로 보이는데, 네거티브를 했다. 문재인 전 대표 캠프에서 이런 발언으로 해석이 됩니다. 최석호 기자. 그렇죠.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천상클럽이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 그 문자 폭탄을 1,000통 이상 받은 사람을 일컬어서 천상클럽이라고 하는데요. 안희정 지사 측에서 그러한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굉장히, 아니, 당직자들, 그 캠프 소속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것을 두고 어제 뭐라 했냐. 안 후보는 네거티브를 싫어하는 사람으로 아는데 주변에서 정말 네거티브 속삭임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두고 얼마 전 안희정 캠프에 참여한 박영선, 이철이, 뭐 기동민 의원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직접 박영선 의원이랑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우리를 몰아세우는 것조차 네거티브다. 이런 굉장한 비판적 어조를 보였는데요. 그 사실 2주 전 그 의원들이 참여하면서부터 약간의 전략적 그 변화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만은 절대 네거티브를 우리는 하려고 하지 않았다. 계속 좋게 좋게 하려고 했는데 먼저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자들이 너무 심하게 공격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짚어 나갈 수 없었던 부분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린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더 이상 참기가 힘들었다라는 표현이네요. 네, 네. 사실 경선 과정에서 지금 상당히 격앙되고 있어서 뭐 어느 쪽이 먼저 공격을 했다 이런 건 조금 따지기가 어려울 것 같지만 전 안희정 지사가 오늘 올렸던 글이나 조금 전에 이제 했던 발언들 보고 깜짝 놀란 게 뭐 저희 같은 채널A 프로그램이죠. 외부자들의 출연을 했을 때 부인이 어떤 잔소리를 가장 많이 하느냐고 얘기를 물어봤는데요. 부인이 할 말을 좀 해라. 이제 상대에게 할 말을 하는 게 상대를 헐뜯는 게 아니다. 이런 잔소리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했어요. 그만큼 이제 상대를 좀 비방하는 말을 잘 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글과 그런 발언까지 쏟아내는 걸 보면 안희정 지사가 이제 측근을 언급하며 그런 네거티브 전략을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자기와 타인에 대한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모습에 대해서 안희정 지사가 정말 상당히 화가 났구나라는 측면을 좀 엿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취재를 할 때 안희정 캠프 측 얘기만 들을 수 없겠죠. 문재인 전 대표 캠프 측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아,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 측에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문재인 전 대표 측이 그 형님 같은 풍모를 드러냈다고 해야 될까요? 오늘 사실 점잖은 안희정 지사가 이런 글을 올린 것을 보고 긴급회의를 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막판에 이제 어떤 결론을 냈느냐? 아니다. 우리는 분열하지 말자. 내부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냥 무대응을 하자. 그것이 우리의 공식 입장이다. 이런 대응 방침을 세웠다고 합니다. 더 이상 갈라서는 모습을 보이면 본선에 가서도 그 우리가 뭐 경선부터 싸웠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노무현에서 같은 친노 계열이기 때문에 안고 가자. 이러한 뭐 형님 같은 풍모를 뭐 드러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 주자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사명 초과일까요? 대세론의 숙명일까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번에는 문재인 전 대표 아들의 취업 특혜 논란을 꺼내들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문재인 후보의 자녀 취업 문제는 뭐 선관위에서 뭐 아니라고 하니까 하겠지만 그러나 절차적으로 실제 몇 가지 지적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는 사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입사에 필요한 서류가 면접일 이후에 발급됐다라는 점은 뭔가 해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문재인 전 대표의 아들 문용준 씨가 2005년도에 한국고용정보원에 취업됐을 때 이야기를 갖고 불거진 문제죠. 며칠 전에 저희 정치데스크에서도 다뤄드렸는데 이재명 성남시장뿐 아니라 안희정 충남지사도 조금 전에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넘어가지 않겠다. 문제를 직접 해명하라고 들고 나섰는데 최석호 기자, 이게 어떤 파장을 불러올 거라고 보십니까? 아 근데 문재인 전 대표 측은 계속 이제 요구하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벌써 다 끝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재인 전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될 생각이라면 이회창 후보의 그러한 전철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회창 후보 옛날에 7년 동안 대세론을 이어가면서 1등 주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발목을 잡았던 것이 아들의 병역 문제거든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해명을 해서 사람들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공식적인 해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시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지금 최석호 기자가 이해창 전 총재의 이야기를 꺼내드렸는데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한 비난,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가세했습니다. 그런데 이해창 전 총재 사례뿐 아니라 김대중 전 대통령 당선 때를 생각하라고 지적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당선될 때 네.
그때를 상기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술도 끊고 말도 크게 못하고 웃지도 않았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후보도 또 그 지지하시는 분들도 그 정도의 간절함이나 절실함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홍 대표는 아마 이제 정치권에서 특히 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는 대세론,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좀 더 자세를 더 겸허히 하고 신중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뭐 김대중 전 대통령 때도 실제로 그러했지만 뭐 멀리 가지 않고 2012년 때 이제 김용민 씨의 막말 파동으로 인해서 총선이 야권이 거의 다 이겼었는데도 총선이 승기가 다 이동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말 한마디 이런 경거망동하는 측근들 그리고 뭐 지지층들 그런 분위기까지 모두 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만큼 이제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 측 그만큼 좀 조심해라 이런 경고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민주당 경선 소식을 전해드리는 것 바로 첫 번째 관문이자 가장 큰 관문이라고 여겨지는 호남 경선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더 주자들 간에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눈여겨봐야 될 분이 또 한 명 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발언도 나왔었는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계속 호남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돌풍이 이루어질지 우리 기자들이 한번 취재해봤습니다. 네, 이재명 시장 현재 그 호남에다가 캠프를 꾸려놓고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하셨던 이 호남에서 벌어질 27일 첫 경선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사실 봐야 됩니다. 전체 지금 민주당 경선에서 약 60%가 상당히 표가 나뉘는 수도권에 있다면 그 외의 지역 중에 가장 크고 가장 파워풀한 게 호남입니다. 때문에 이 처음 열리는 경선 지역인 호남에서 얼만큼 많은 지지율을 가져가느냐, 또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 때처럼 이 흐름 또 바람을 타려고 그러면 호남에서 승세를 잡아야 되는데 이 때문에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 광주에 이 부인과 함께 내려가서 상당히 많은 공을 들이며 이 광주에서 바람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안희정 지사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안희정 지사가 노리는 것은 본선 경쟁력입니다. 2002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당시에 경선에서 한 2% 초반 지지율이 2%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인재 후보는 20% 후반대였고요. 그런데 이길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회창 후보와 붙었을 때 이인재는 질 가능성이 높지만 노무현은 모른다 이런 거였거든요. 지금 안희정 지사가 노리는 것은 혹시 내가 본선에 올라갈 경우에 더 큰 차이로 이길 수 있다고 여론조사에서 나왔다. 이것을 밀면서 호남 민심에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남 경선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선한 기자 말씀하셨듯이 굉장한 민주당 경선의 대세론을 뒤바꿀 만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호남 하면 이 당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당인데 오늘 공명선거 선포 수익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세론의 숙명일까요? 사면 초과일까요? 또 한번 문재인 전 대표 측을 겨냥한 발언이 나왔는데 박지원 대표였습니다. 한번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 경선을 하고 있습니다. 입만 벌리면은 공산주의자로 매도하는 세력도 나쁘지만은 입만 벌리면은 동서 지역 갈등으로 몰아가는 문재인 후보 측도 결코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이 어떤 때인데 지역 감정을 조장하고 국민을 편가르는 발언을 하고 있는가? 1992년 12월에 있었던 김기춘 법무장관이 우리가 남이가를 연상케 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서한원 기자, 국민의당이 유독 저 부산 대통령 발언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뭡니까? 뭐 개인적으로 지역 확장성은 사실 국민의당이 더 제한적인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이 국민의당 입장에선 이 부산에서의 견제라기보다는 이 호남에서 국민의당이 갖고 있는 어떤 현재의 지지율과 또 향후의 어떤 흐름, 또 대선까지 갈 때의 호남에서의 바람을 가져가야 하는 국민의당에서 이 호남을 확실히 잡고 가기 위해서 부산으로의 바람을 얘기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 또 문재인 후보를 겨냥하고 또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논란에는 말을 아끼는 문재인 전 대표 자신을 향한 비방에는 확실한
대선의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최석호, 이현수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이현수 기자. 네. 이 사진들 뭔지 아시나요? 최근에 화제를 끌었지만 큰 논란이 일기도 있던 이 세 개의 사진들. 이 사진들 보면서 누가 생각나세요? 네, 방금 떠올랐습니다. 요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신현희 강남구청장 맞죠? 네, 아시는구나. 저는 강북에 살아서 그런가 저는 이분 최근에나 알았습니다. 청와대에서 퇴거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으로 복귀할 당시에 마중도 갔었다가 결국에 못 만났고요. 네. 결국 화환을 보냈던 그분입니다. 근데 이번에 또 구설에 올랐다면서요. 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유포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문재인 전 대표는 공산주의자라서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물 지키려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다. 이렇게 말했다면서요. 그렇죠. 뭐 신현희 구청장이 이제 한 얘기죠. 개인 생각이 어떨지 모르지만 강남구청장이란 직위가 있는데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네, 저 바로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누군가가 보낸 SNS 글을 보고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전달만 했다. 그리고 특정인을 비방한 의도는 전혀 없었다면서 사과를 바로 하긴 했습니다. 예, 저도 직접 신 구청장에게 해명을 드리려고 전화를 했는데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예. 업무가 바쁘신지 해명하느라 바쁘신지 그건 모르겠지만 10번 가까이 전화했는데 연결음은 이것만 나왔습니다. 구청장의 통화 연결음인 거죠. 예, 이게 줄기차게 나왔습니다. 네, 오늘. 네. 네, 결국 신 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민주당에 고발을 당했습니다. 뭐 신 구청장님, 박 전 대통령도 강남 구민이지만 이제 삼성동 자택 인근에서 지지자들과 이제 다른 그런 분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을 학생들 그리고 주민들의 고충도 좀 더 챙겨야 하지 않을까요? 네, 신현희 구청장 통화 연결음. 강남구청에 대한 홍보 그린 것 같, 홍보 문구인 것 같은데 저희 그 최석호 기자한테도 해명을 주실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비방글을 올리긴 했지만 비방을 할 목적은 없었다라는 신현희 구청장의 저 해명이 또 문재인 캠프를 또 자극한 것 같은데 서한환 기자. 어떻게 좀 해석이 되나요? 네, 뭐 비방글을 올리긴 했지만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 이게 뭐 신현희 구청장의 해명인 것 같은데 사실 신현희 구청장이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 박원순 시장과 음악의 아파트 개발 등을 놓고 사실 그동안 많은 갈등이 있었고 그 갈등 때마다 언론에 상당히 많이 이슈로 다뤄졌었거든요. 이랬던 이 신현희 구청장이 과연 이 얘기가 문재인 전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한 것이 논란이 될 줄 몰랐을까라고 생각하지 않고 실제로 지난해입니다. 이 고영주 저 이사장이죠. 이 문재인 전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비판을 했었는데 그 싱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후보도 이거는 그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는 적화되는 건 그야말로 실현 문제다. 문재인 대표에게도 공산주의자라고 말한 사실이 있죠? 예, 예. 공산주의자라고 예. 말한 것이 아니고 자, 공산주의자라고 그다음에, 확신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그 말인 것이죠. 말장난하지 마시고요. 네, 이처럼 발언을 했다가 결국에는 법원까지 갔는데 민사재판에서 이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고 얘기했다가 고영주 이사장 3천만 원을 배상해야 했습니다. 때문에 이 얘기를 그대로 인용한 신현희 구청장 역시 만에 하나 법적으로 논란이 됐을 때 비교적 쉽게 넘어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 대선을 앞두고 확인되지 않은 비방보다는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더 건설적으로 이끌어갈지 그런 논의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오늘의 퀴즈 정리하겠습니다. 여섯 가지 주제 저희가 지금 정리한 대로 자 동행르포 그리고 대구 제2의 봉화마을 대나 정떨어져 새벽 2시 분노 폭발 이렇게 대선 전국의 움직임까지 묶어서 정리해봤습니다. 60초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